안녕하세요. 11장 1절 주요 입출력 함수에 대한 강의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함수들이 많죠. 입출력 함수들을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확인하고 가고자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etCH와 getPutCH 그리고 getCHE 함수입니다. 이 함수들은 헤더 파일 conio.h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헤더 파일을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요. 얘는 C언어 표준 함수 헤더 파일은 아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비주얼 C++에서 제공하는 헤더 파일이 되겠습니다. getch와 getche라는 이 함수는 간단하게 문자 한 문자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 가지고 반환하는 한 문자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두 함수의 차이점은 getch는 문자를 화면상에 에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주지 않고 바로 입력만 받아서 반환을 하는데 getche는 이게 에코의 약자거든요. 에코 온이라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입력한 문자 하나를 여러분들이 A자를 입력했다면 이 A자를 화면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입력받은 후에 C 문자의 C 변수에 이 문자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push h는 화면에다가 한 문자를 출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작해요. 우선 getch에서는 여러분들 콘솔창에서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대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A자를 입력을 했다면 A자를 입력을 했다면 이 A자는 화면상에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고 입력받은 후에 C를 반환하겠죠? 그러면 그 반환된 C 문자를 push h는 한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화면상에 A자를 하나 딱 출력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getch가 콘솔창에 있었을 때 getch 이 함수에서 한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한 문자를 딱 입력하는 순간 이걸 화면상에 한번 보여주고요.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문자를 화면상에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문자를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C에 보관이 되겠죠? 그리고 그 문자를 화면상에 출력을 했으니까 이건 내가 방금 입력한 거를 화면상에 보여준 거고 다시 한 문자를 출력했기 때문에 A자가 화면상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함수들의 특징은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입력받는 함수로서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입력하는 순간 바로 리턴을 합니다. getCHE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입력한 순간 바로 리턴을 해서 그 값을 반환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함수는 모두 다 표준 함수인데요. 모든 C 언어가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getCHA와 putCHA는 조금 전에 사용했던 출력하고 입력하는 함수와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getCHA가 누구를 사용하냐면 버퍼라는 걸 사용해요. 버퍼. 자, 버퍼는 무슨 뜻이죠? 버퍼 많이 들어보셨는데 컴퓨터 영역에서 버퍼는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메모리 공간을 의미합니다. 임시적으로. 버퍼라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버퍼라고 부를 수 있어요. int형 n을 하나 만든 다음에 n을 임시적으로 잠시 동안 정수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면 개념적으로는 이 n도 버퍼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버퍼는 메모리 공간을 여러 개 만드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getCHA나 이런 앞으로 배울 입력 함수들은 모두 다 버퍼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아들이고 그 값들을 반환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이 예제를 보면 콘솔창에 버퍼에 문자 입력받아 한 문자를 리턴한다라는 문장을 한번 딱 출력해주고 getCHA를 만나면 getCHA 내부에 입력 버퍼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는데 입력 버퍼라는 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입력 버퍼가 비어 있으면 getCHA는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getCHA는 최초로 호출이 됐기 때문에 버퍼를 내부적으로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그 버퍼를 확인했더니 당연히 처음 만든 거니까 버퍼가
어떤 문자를 가지고 있겠어요? 아니죠. 비어 있겠죠? 그래서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콘솔창이 있다면 콘솔창이 최초로 문자를 입력받아라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입력을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B 엔터를 쳤다면 키보드에서 AB 엔터를 쳤다면 이 AB 엔터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버퍼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AB 엔터 이 엔터라는 코드 값까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B 엔터라는 코드 값이 각각 이렇게 버퍼에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개체하는 이런 엔터를 만나면 바로 리턴합니다. 단 개체가 리턴하는 값은 뭐냐? 이 문자 중에 첫 번째 문자를 가지고 리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A자를 가지고 반환을 하겠죠. 그러면 버퍼에서 A자는 사라지고 A자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C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 C라는 변수를 출력한 거예요. 출력. 자, 두 번째 개체를 만나면 두 번째 개체는 이제 버퍼를 또 확인을 하겠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버퍼가 비어 있어요? 아니죠. 얘는 지금 B와 엔터 문자가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C는 B 문자를 가지고 제거하고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C는 뭐가 됐을까요? B가 됐겠죠? 그래서 출력을 했더니 B가 출력이 됩니다. 개차를 또 만났어요. 오, 또 만났네. 보니까 버퍼를 또 확인하겠죠? 버퍼가 비어 있어요? 아니죠. 엔터 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엔터 문자를 가지고 반환을 하면 C는 당연히 엔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버퍼가 이렇게 있었을 때 입력 버퍼, 입력 함수들은 모두 다 버퍼를 사용하는데요. getCHA라는 함수를 만나면 처음에는 비어 있었겠죠. 이번에는 A를 누르고 엔터를 떴다고 합시다. 그러면 A를 누르고 엔터를 딱 쳤어요. 그러면 엔터 문자까지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가 C는 이 A 문자를 가지고 반환을 하겠죠. 엔터를 쳤으니까. 네, A자를 가지고 C에 보관을 하고 리턴을 하고 C에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C에 있는 문자를 출력하니까 A가 출력이 되겠죠. 이번에는 개차를 또 만났어요. 그러면 버퍼를 또 쳐다보겠죠. 입력 버퍼를 쳐다봤더니 이렇게 엔터 문자가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엔터 문자를 또 가지고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C에 엔터 문자가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엔터 문자를 출력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개차를 만나면 버퍼를 딱 쳐다보겠죠. 버퍼가 비어 있죠. 네, 이미 A도 가져가고 이렇게 엔터 문자도 가져갔기 때문에 모든 버퍼가 비어 있어서 이 개체는 입력을 새로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1, 2 엔터라고 했다고 할까요? 1, 2 엔터를 입력하는 순간 리턴을 할때 누구가 가져갈까요? 첫 번째 문자를 가져가니까 엔터를 입력하면 바로 리턴을 함과 동시에 첫 번째 글자를 가져가니까 2를 가져가서 1 문자가 출력이 되고 버퍼에는 아직 무슨 문자가 남아 있어요? 이와 엔터 문자가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getCHA 함수는 한 문자를 반환하는데 버퍼를 사용해서 반환 문자를 보관하고 반환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버퍼라는 것보다 개념적으로는 임시적인 메모리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getCHA라든가 이런 앞으로 공부할 함수들은 입력 버퍼라는 걸 내부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문자들을 저장하기 위한 입력 버퍼라는 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곳을 거쳐서 문자들을 보관하고 반환하게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fgc부터 fprintf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함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네, f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f자가. F자가 붙어 있는 이런 함수는 모두 다 파일과 관련성을 갖는 함수입니다. 앞에 뭐와 관련성을 갖는다? 파일과 관련성을 갖는다. 사실은 fgc부터 fprintf까지가 모두 다 파일에다가 실제 문자들을 입력하고 입력받는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꼭 파일이 아니더라도 뭐를 사용해서 예약되어 있는 스트림을 사용해서 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약되어 있는 스트림을 사용해서, 예약되어 있는 값을 사용해서 저희가 키보드나 모니터에다가도 문자들을 입력받고 출력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자, 여기 보시면
fget는 한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고요. fpc는 한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stdin이라고 돼 있죠? 이게 예약되어 있는 키워드예요. stdout이라고 돼 있죠? 예약되어 있는 키워드입니다. stdin은 이건 키보드를 의미하는 표준 입력 장치를 의미하는 키보드를 의미하는 예약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은 이곳에는 뭘 놔야 되냐면 파일 포인터라는 걸 놔야 돼요. 파일 포인터. 파일 포인트라는 걸 놔야 되는데, 우리는 키보드로부터,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받기 위해서, 표준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받기 위해서 sdin이라고 둔 겁니다. 한마디로, 키보드에서 한 문자 입력받아라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입력받아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캐시와 똑같은 함수지만, 저희가 fcache는 파일 포인터를 지정하는 대신에 stdin을 지정해가지고 키보드로부터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 입력받았던 문자를 하나 출력해라는 거예요. 문자 하나를 출력하되 어디다 출력해라. 여기다가는 똑같이 파일 포인터를 지정하는 곳인데요. 이 파일 포인터 대신에 누구를 지정하면? stdout. 그러면 이건 표준 출력 장치를 뜻합니다. 표준 출력 장치로 모니터를 뜻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니터에다가 출력해라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여기가 파일 포인터면 파일에 출력하라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에다 한 문자 출력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printf와 scanf는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어요. 그쵸? 한 번씩 봐왔었는데, scanf 같은 경우는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 그리고 printf 같은 경우는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뭐를 빼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scanf와 printf하고 똑같잖아요. f자를 빼고, 요 앞에 있는 것들을 뺀다면, 어때요? 문자를 입력받기 위한 scanf 사용, 문자를 출력하기 위한 printf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f자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파일 포인터를 지정하는 곳인데, 지금은 키보드, 지금은 모니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표준 입력 장치에서 문자 하나를 입력받겠다 이런 뜻이고요. 표준 출력 장치로 문자 하나를 출력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저희가 getCH 빼고놓고는 모두 다 입력 버퍼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으로는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들을 정리한 겁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getS, putS예요. getS, putS. F자가 붙어 있는 애들, fgets, fputs는 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파일에다가 입력받고 파일에다가 출력하는 함수들이 되겠어요. 당연히 문자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넉넉한, 여러분들이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넉넉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시작주소를 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템프가 이렇게 쭉 점점점점 만들어진 템프 0번부터 점점점점 이렇게 쭉 메모리가 만들어지겠죠.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지정하면 이곳에다가 문자를 입력받아 줍니다. 이곳에다가 문자를 하나하나하나하나 문자들을 모아서 널문자까지 딱 넣어줘요. 네, 그래서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 putS는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putS는 시작 주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방금 입력받은 문자를 출력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gets와 putS는 뭐를 지정해야 될까요? 내가 키보드 표준 입력 장치에서 입력받을 거야. 모니터 표준 출력 장치로 출력할 거야라는 걸 지정해야 되겠죠? 이걸 지정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파일 포인터를 지정해야 되고요. 그래야 파일에다가 입출력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fgets에는 어떤 인수가 있습니까? 시작 주소. 네, 입력받고자 하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도 있지만 얘의 단점은 뭐냐면 20자를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 입력받은 문자가 20자가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 입력받을 수 있는 문자를 지정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gets를 이 getS보다 사용하는 걸더 선호하면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금은 scanf, printf는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실 줄 아는데, 이거를 fscanf, fprintf과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문자열을 입력받고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scanf를 이용해가지고 문자열을 입력받고 출력하는 예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똑같고요. 그런데 fscanf와 fprintf는 뭐만 다르냐?
이 문장만 없다면, 이 문장만 없다면 누구하고 완벽하게 통일해요. 네, 위에 있는 문장과 완벽하게 통일하죠? 네. 한마디로, 네, fscanf, fprintf는 파일에다가 문자를 출력하고, 파일에다가 문자를, 입력받고, 파일에서 문자를 입력받고, 파일에다가 문자를 출력하는 건데요. 이제는 stdin이라는 키워드, stdout이라는 정의되어 있는 키 값을 지정을 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고 모니터에 출력을 한다는 거, 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함수인데요. 재미있는 함수입니다. 이건 scanf는 scanf인데 string scanf다. printf는 printf인데 string printf다. 이 s가 string의 약자로서 스트링, 문자열과 관련된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scanf하고 printf를 사용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scanf나 xprintf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문자열로부터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문자열에다가, 문자열, 곧 버퍼에다가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 여기 보시면, scanf가 있습니다. scanf가 있는데, 여기에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S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누구하고 똑같죠? 그냥 일반 scanf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문자 몇 개를 입력받죠? 두 개를 입력받도록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있습니다. 곧 문자열의 시작 주소. 어떤 문자열의 시작 주소예요? A 공백 A라는 네,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있죠? 이렇게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문자를 입력받아라 라는 뜻인데, 어디 걸 입력받냐면 바로 이곳에 지정한 문자열로부터 입력받아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A자를 이곳에다가 입력받고, 이 A자를 이곳에다 입력받는 겁니다. 곧이 문자열이 누구냐면 이 문자열이니까 이 문자열에서 문자 두 개를 여기다가 나눠서 입력받아라 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럼 얘는 소문자 E, 얘는 대문자 A가 됩니다. 그리고 sprintf는 이 bamf에다가 프린트를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rintf로 이거 빼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냥 화면에다가 문자 두 개를 출력해라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sprintf를 사용해서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주면 이 메모리에다가 출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메모리가 이 버퍼가 되겠네요. 이 배열이 되겠죠. 이 배열에다가 누구를 출력하냐? 이 A자 하나와 이 A자 하나, 그리고 여기 공백이 있네요. 그래서 A자 공백 A자를 문자열로 어디다 출력한다? 바로 이 temp2라는 이 배열에다가 출력한다. 곧 temp2라는 문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temp2의 문자를 출력해 보니까 이 내용이 출력되더라. A 공백 A가 출력되더라. 다시 다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예제는 scanf와 sprintf를 응용한 예제인데요. 문자 정수, 뭐 실수 같은 것들을 문자열로 변환하고 또 반대로 문자를 이런 걸로 다시 되돌려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수와 문자열 변환이라든가 실수 문자열 변환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여기 보시면 변수 3개를 만들었습니다.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정수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실수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변수를 3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누가 가리켜요? tem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죠. 그 문자열은 뭐가 들어있어요? A라는 문자, 200이라는 정수, 255.123이라는 실수가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져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시작수가 temp니까. 자, sscanf는 네, 이것만 없으면 scanf하고 똑같죠. 한마디로 뭐를 입력받으라는 거냐면 문자 정수 실수를 입력받되 여기다 입력받으라는 뜻이 되겠죠. 아하, sscanf는 여기다가 누구를 지정했냐? 이 문자를 지정했어요. 한마디로 이 문자열에서 문자를 하나 이곳에다가 입력받고 정수를 하나 이곳에다 입력받고 실수를 하나 이곳에다 입력받아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자열에서 뭘 찾아오냐? 문자와 정수와 실수를 변환해서 찾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정수, 실수, 문자 등으로 변환하고자 할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반대입니다. 이제 반대예요. 여기에 문자도 있고 실수, 정수가 모두 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할 때 버퍼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버퍼 하나 만들었죠?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처형 배열을 만들어 놓고 S 프린트F 이게 없다면 프린트F하고 똑같죠. 단지 이건 화면에 문자 출력하고 정수 출력하고 실수를 출력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S 프린트F가 있고 여기에 바로 버퍼의 시작소인 이 배열의 시작소가 있으니까 바로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방금 지정한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누구를 입력해라. 네, 이렇게 얘네들을 입력해라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자 정수 실수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 메모리 공간에 입력을 한다라는 거, 문자열로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거는 정수 실수 문자 등에서 문자열을 만들어낸 거고, 이건 문자열에서 정수 실수 문자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입출력 예제를 확인하고 저희가 공부해봤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함께 예제와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이 예제들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코딩은 연습을 통해서만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절대 눈으로 보고 읽고만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건 코딩에서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꼭 코딩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